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마이쉬로 갑니다.
아, 여러분, 저희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았고, 오늘 해야 하는 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래보다 제가 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비밥이 글로벌 락스타라는 콘테스트에 참가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알아요? 그게 뭐냐면 세계 최대 음악 온라인 콘테스트래요. 근데 이제 각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몇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제 밤에 확인해 봤을 때 한국에서 4위였어요. 근데 1위랑 그 수가 10표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1위를 훌쩍 넘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제 다들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그 비밥을 검색을 하시면 비밥 페이스북이 이렇게 나와요.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들어온 김에 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락스타에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비밥 페이스북 눌러주세요. 아셨죠? 네! 주시?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이렇게 흥분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낮춰서 분위기 있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후 브레이즈 오늘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준비해 올게요. 진짜요? 네. You Got a Friend이라는 어쿠스틱 곡 준비했고요. 실은 제가 소리 떨려요. 열심히 해서 좋은 보컬 들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